오늘은 이미지를 복셀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면 복셀 아트를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럼 출발. 우선 윈도우에서 그림판을 실행시켜 주세요. 윈도우 키와 Alt키를 함께 눌러 실행창을 띄운 뒤 피브러시를 입력하시거나 혹은 시작 메뉴에 그림판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매지카 복셀에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 최대 사이즈는 가로 세로 256픽셀이에요. 너무 큰 이미지는 잘리거나 제대로 블러지지 않습니다. 캔버스를 256픽셀 이하로 만들어서 저를 그려볼게요. 저는 대략 캔버스를 작게 줄여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캔버스 사이즈 정보는 하단에 나와 있고요. 이제 도구 메뉴에 연필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캔버스 확대 축소하기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캔버스 확대 축소 버튼이 있어요. 이제 그림을 다 그렸다면 PNG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PNG 형식 이미지만 매직화 복셀에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PNG 파일은 투명한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매직화 복셀에 가져오면 투명 부분은 복셀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포토샵이나 이 픽셀아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투명 부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바탕화면에 좀 전에 그렸던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정말 작은 픽셀이라 확대해보면 흐릿하게 보이네요. 이제 매직화 복셀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편하게 창을 조절해 주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복셀로 만드는 과정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미지를 끌고 와서 넣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다시 한번 볼까요? PNG 이미지 파일을 클릭한 상태로 매직화 복셀 창에 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와우, 엄청 쉽죠? 여기서부터는 매직화 복셀 툴로 꾸며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넣으면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하얀 배경을 없애고 오브젝트 공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면 얇은 평면 상태인데요. 오브젝트 사이즈를 조금 늘려볼게요. 이제 브러쉬 툴로 예쁘게 꾸며주면 됩니다. 오브젝트 최대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256 복셀입니다.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붙여서 커다란 작품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 정말 작아 보이네요. 조금 더 개성 있게 꾸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쌍둥이 요정이 만들어졌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도 매직화 복셀로 자신만의 아바타를 한번 꾸며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